자 이제 400m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400m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두 두 계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 주에 3위까지 네. 벌써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죠. 예. 자 출발했습니다. 400m 여자 중등부 준결승 1조입니다. 이서영, 신지우, 황채원, 조은서, 권현진, 노한결, 심정순, 최지선 선수가 나와 있는 준결승 1조. 자, 저 7레인의 심정순 선수가 경북 성남여자중학교죠. 네. 원래 이 선수는 주종목이 800, 1500인데 네. 지난번에 한번 종별선수권 대회 때 400m 나와가지고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자, 오늘도 400m에 도전하는 심정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8레인의 최지선 선수, 전남체육중학교. 무시할 수 없는 선수죠. 네. 이제 300m 구간 빠져나오고 이제 직선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4레인 빠릅니다. 북삼 중에 조은서. 자, 이 스피드를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 순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심정순이 치고 나갑니다. 자, 심정순. 네. 자, 심정순 선수가 1위 통과합니다. 노한결, 최지선 선수죠. 네. 조은서 선수 보세요. 350m까지는 1위를 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오버페이스라는 거죠. 네. 페이스를 너무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그게 오버페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기죠. 네. 자, 심정순 선수, 노한결 선수. 자, 이렇게 최지선 선수까지 결승에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은서 선수는 이제 기록을 보여야 되겠죠. 네. 네. 왜냐하면은 세 명의 3위까지 두 개지로 나누어 있으니까 네. 순위로 각 주에 3위까지는 결승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되고 네. 3위에 들지 못한 선수 기록이 좋은 두 명의 선수가 합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조은서 선수는 월등하게 앞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 안배를 좀 잘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 결승에 올라가면은 이걸 아마 교훈 삼아서 네. 예, 경기 운영을 잘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여자 중학교부 400m 준결승 2조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윤예은 선수, 임수경 선수, 김민하, 여슬아, 손한송, 이민경, 김민지, 강현서 선수가 나와 있는 여자 중등부 400m 준결승 2조입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보아서는 4레인의 네. 여슬아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네, 송은중학교 여슬아. 네, 춘계 중구대회 금메달, 그리고 네. KBS 육상대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 이 선수도 59초대의 기록 갖고 있는 선수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자 역시 상위 3명의 선수만이 결승 진출 확정을 짓고요. 출발했습니다. 자, 총 8명의 선수들. 힘찬 총성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끌고 나갑니다. 빠른데요. 네. 자, 앞에 선수가 빨리 달리니까 뒤에 선수들이 따라가는 그 형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결승선에서 매우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송은 중에 이민경 선수. 자, 여슬아 선수는 4레인에 있죠. 네. 아, 여슬아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스피드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송은중학교 510번 이민경 선수가 빨리 달렸네요. 네. 자, 565번 자, 손한송 선수도 그렇죠. 보이고 있습니다. 합천여자중학교 송한송 네. 선수가 현재 맨 앞서 달리고 이제 있어요. 직선주로 합천여중에 손한송 선수가 현재 1위입니다. 자, 1위도 중요하지만은 벌써 3명의 선수가 나란히 3명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3위까지. 네. 그러니까 합천여 중에 송한송, 송은중학교 여슬아, 같은 송은중학교 이민경 네. 이렇게 3명이 결승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 아, 59초 73이 나오네요. 아, 1분 안쪽의 기록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니까. 네. 이게 이제 경기 경험이죠. 예. 자, 또 4위를 차지한 선수는 또 조마조마하게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월천중학교의 김민지 선수는 1분 01초 96의 기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저 달렸던 조은서 네. 그리고 2조에서 4위 김민지 네. 두 선수가 결승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 기록으로요. 예. 자, 준결승 2조의 이 상위 3명의 선수 자, 거의 뭐 나란히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있습니다. 합천여 중에 손한송 선수가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손한송 또 이민경 여스라 선수의 순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역시 여자 중등부 400m 결승전도 오늘 4시 40분부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결승에 올라간 선수들은 네. 본인의 몸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